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실패입니다. 흥행 실패.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 실패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흥행 실패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기간도 올림픽 기간이고, 근데 올림픽이 끝나면 8월 11일 날 끝나거든요. 올림픽이 8월 11일 날 끝나면 이제 파이널의 마지막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언론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특이한 뭐 당대표 선거는 뭐볼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호남을 거치면서 이제 최고위원 등수가 좀 출렁이고 있어요. 김병주 의원님이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김병주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8명이 다 좋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꼴등들한테 지금 이제 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배, 그 다음에 막그 한준호 이쪽으로 표가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김병주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병주가 6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누구 먼저 찍고 김병주 이게 아니라 김병주 찍고 그 다음에 찍을 사람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 제가 뭐 김병주 의원님이랑 개인적으로 알아서 김병주 의원님을 최고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들 비슷한 정치적인 역량들이 있어요. 누가 돼도 그렇죠? 근데 김병주라는 상징성 있는 민주당을 늘 종북 좌파 빠 프레임으로 몰때 김병주가 한마디 하면 그게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는 김병주 누구? 김병주 누구?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좀 표가 좀 몰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한준호 의원도 좋고 전현희 의원도 좋고 이현주 의원도 좋고 민영배 의원도 좋고 뭐그 다들 지금 그 정봉주 의원님들 다들 정치적이라 이런 것들 야성하고 센 발언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병주 의원님이 갖고 있는 육군 포스타 출신 부사령관이라는 이런 안보의 어떤 최고위원회 자리를 메꿔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5등 안에는 꼭 김병주 의원님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광주 전남까지 뭐 이재명 당대표의 누적 표는 86.97. 뭐 끝난 거죠. 사실 끝난 거고 지금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느닷없이 김민석이 누적 1등, 정봉주 2등, 한준호 3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와갖고 후보가 좀 이제 좀등그 등위가 좀 바뀌었는데 제일 마지막 서울에서 투표할 때 대의원 투표가 그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랑 서울이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전남이 30%, 호남 전남이 한 권리당원 30%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투표율이 너무 낮아. 그쵸? 투표율이 호남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 때문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위기다라고 하면 이제 이 당원들이 직결을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도가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올림픽까지 겹치고, 응? 올림픽까지 겹치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이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다.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관심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맛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 하면 막 박용진 이런 애들 올라오면 우리가 양 어떻게든지 양 욕을 하고 저 새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어? 그런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재미가 없어. 박용진 이런 인간들 당대표 도전한다고 하면 가고 우하고 막 야유 보내고 막 어? 재미가 없어. 그렇다라고 김두관이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우리가 뭐하러 김두관이를 욕해? 안 그래요? 김두관이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중간에 사퇴하는 거거든. 중간에 김두관이가 사퇴하면 이게 제일 불안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김두관이의 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흥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 선거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고민정이 끼어서 고민정이 절대 수석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웬만하면 친명의 후보들을 최고위원으로 넣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전략적 투표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친명이다 보니까 이 전략적 투표 이런 게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여러분들 고민정 안 되게 하려고 전략적으로 누구 찍고 누구 찍어야지 막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김병주 의원은 되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김병주 의원이 6위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병주 의원님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민주당의 안보 지킴이에요. 다른 어떤 전투력 강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비슷하지만 김병주는 안보 지키기 때문에 김병주가 최고위원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김병주 의원님의 5등 안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좀 힘을 좀 쏟아주시고 여기저기서 안보 지킴이 김병주 민주당에 꼭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요즘 뭘 보고 있냐면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시당위원장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당위원장, 광주 같은 경우 이번에 시당위원장이 양부남이 당선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명 최대 조직이라고 하는 혁신회의 대표 혁신회의에서는 강 의원을 밀었거든요. 강 의원을 밀었는데 친명 혁신회의에서는 광주시당에서는 양부남이 당선됐다라는 건 뭐냐면 현직 의원들이나 광주의 민심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친명 최대 조직 혁신회의 잘 운영하셔야 돼요. 이걸 잘 운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외곽 조직이 되는데 자칫해서 이 혁신회의가 외곽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지금 민주당에 끼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그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친명 지도부 체제가 완성됐는데 본인들과 친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혁신회의가 운영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버려요. 그거는 김두관이가 제대로 짚었는데 이거는 혁신회의가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좀 자중하고 이제 웬만하면 수박들 다 내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욕을 먹더라도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조직이었던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많은 일을 했냐면 민주당 수박들 물갈이 하는데 진짜 발벗고 나서 갖고 민주당스럽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누가 봐도 여러분들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수박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야성을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친명 최대 조직이라고 하면서 혁신회의가 여기저기서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들의 어떤 둘다 양부남도 친명이고 사실 다들 친명인데 이런 데 싸움에서 너무 그 좌지우지가 되면 저는 오히려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부담이
예,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얘기 나밖에 안 하지 여러분들 그치? 예, 이런 얘기 나밖에 안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함부로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데 좀 자중할 때는 좀 자중하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 조직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어떤 더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연 확장을 하는 그쵸? 너무 친명 조직 그 최대 조직이 너무 외연 확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이 뭐냐면 저는 경기도 도당위원장이에요. 이 경기도 도당위원장이 3파전이거든요. 강득구, 김승원, 민병덕. 이 민병덕 빼고 강득구나 김승원이는 다 친명 조직이에요. 이 도당위원장이 여러분들 광주시당 위원장, 도당위원장 일을 왜 중요한 자리냐면요.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경기도당위원장이나 시당위원장 이런 데서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강득구, 김승원 뭐 2파전으로 저는 봐요. 강득구 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도의원 3선 출신이고 경기도 안양에서 이종걸 의원님과 그 당시에 경선을 해서 이겨갖고 초선을 달았고 이번에 재선이 되신 분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을 둘다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둘다 친명인데 그 김남국 의원님은 자기의 SNS를 통해서 강득구 의원님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김승원 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저랑도 좀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던 분들인데, 둘다 좋아요. 둘다 좋으신 분이고, 하여튼 여러분, 민병덕만 좀안 되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민병덕만 안 되면 됩니다. 민병덕은 좀 삐딱선 탔어요, 지금. 민병덕이 지금 누구랑 놀고 있냐면 김영진, 정성호, 민병덕 이런 세 명들이 뭐 친명의 뭐 친명 좌장이라고 하면서 같이 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경기도당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권리당원은 8일입니다. 8월 8일 오후 3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8월 8일부터 전국대의원 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아니 총선이랬나 전당대회 때 우리 권리당원들이 지금 투표할 게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대표랑 최고위원만 할줄 아는데 아닙니다. 권리당원 내가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당위원장 투표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남은 것만 서울에 살면 서울 시당위원장 투표하셔야 돼요. 알겠죠? 서울은 마지막 날. 아마 18일 전날, 17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할 때는 같이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을 뽑으니까 그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어떤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간 소식이었고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현장 유튜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 유튜버들이 자꾸 왜곡되게 얼마 전에는 김병주 의원님 뒤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떠들었다가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에 유튜버가 뇌피셜로 김병주 뒤에 신천지가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들을 했다가 김병주 의원실에서 정정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영상 삭제하고 정정 요구하고 건강 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김병주 의원실이고 건강 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김병주 의원 배후에 그 무슨 신천지 무슨 종교 세력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김병주 의원실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뭐 사과를 하고 영상은 지금 현재 삭제된
현재인데 삭제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중상 모략을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나 똑바로 정보 현장 유튜버는 현장에 있는 모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 유튜버를 많이 해봐서 현장에 있는 모습을 잘 전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누가 어땠니 잘했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오바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아마 당대표께서 전당대회 끝나면 우리 민주 진영을 가장한 유튜브들을 어느 정도 좀 손절하실 것 같아요. 자꾸 이재명 당대표랑 조국 대표를 이간질하는 세력들. 그쵸? 지금 그래갖고 지금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장관님을 이간질하고 다 알고 계시오. 뭐 불화설이다. 조국이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마 조만간 지금 일부 언론 양당 지지자들 유튜버 중이 유튜버들이 이게 주도를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을 그쵸? 민주당과 또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조국 장관님이랑 긴급 회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 문제예요. 유튜버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하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간질해서 가장 좋아할 놈들이 누구예요? 윤석열과 국힘당 아닙니까? 야권 공조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일부러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랑 같이 만나갖고 비공개로 얘기하면서 응?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갈라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조국 장관님이 우리를 민주당과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이런 SNS를 공유까지 했어요. 또 어떤 개논리로 또 조국이 이재명을 치려고 하니 이런 개소리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헛소리들이에요. 응? 지금 윤석열 이 정부랑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갈라치기 새끼들 들어와갖고 이재명 당대표 조국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응? 이런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민주당 지지자 맞냐고요? 안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만큼은 조국 혁신당 민주당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고 아 정권 탈환하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힘을 합쳐야 되죠 지금. 일부 유튜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다음에 요거 하고 갈까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만났죠? 그쵸?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정책의 의장 문제를 놓고 독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로 좀 돌아가 보자고 5일 전으로. 한동훈이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점식이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니까 이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왜 정점식이가 사퇴를 안 하냐? 그쵸? 그래서 이제 좀 말들도 많고 그랬는데 7월 30일 날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만납니다, 낮에. 그러고 나서 90분간 만났대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정진석과 그 정무수석이
한동훈이를 만나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을 유임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건 당무 개입이죠. 누구를 유임시켜라, 말하라. 이것조차 사실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나고 온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동훈과 지금 친한 개가 그냥 정점식에 그냥 냅두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급속도로 친윤계에서 이제 좀 어떤 윤석열이가 당대표의 인사는 당대표가 하셔라라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권난동이가 정점식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점식이가 8월 1일 날 사퇴를 해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만남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독대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독대인데 비서실장이 왜 낍니까? 그렇죠? 독대라고 둘이 그렇게 막역한 사이인데 정진석이가 왜 끼냐고요? 이건 독대가 아니죠.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더 친하겠습니까? 윤석열과 정진석이가 더 친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훨씬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독대라고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진석을 배석시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껄끄러운 사리인 거죠. 제가 보면. 그리고 정진석 문제에 대해서, 정점식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내심 마음에 안 드니까 같이 독대라고 하지만 정 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회담을 나누면서 그 이후에 따로 정진석이가 한동훈을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있어요. 정진석이는 옆에 앉아 있었고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둘이 대화를 나눴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대화가 나갔냐면 대부분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랑 할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검사 시절을 회상했대요. 뭐 자기네들이 뭐 영웅 모드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막야너 그때 기억나냐? 내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막 지네끼리 막 무용담을 나누고 검사 시절을 막 회상을 했대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 시절을 회상을 하면 한동훈이가 반갑다고 아 그때 형님 멋있었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응? 건설적으로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가 내가 알던 한동훈이 아닌 이제는 국힘당의 당대표의 한동훈을 만약에 만나서 얘기할 거라면,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책임지고, 뭐, 잘 해나가길 부탁한다. 나는, 절대 국민의힘 당무 개입 안 하겠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좀 정치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검사 시절의 무용담, 뭐,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왜 그러면 윤석열이는 한동훈 앞에서 검사 시절의 얘기를 회상했을까? 넌내 쫄병이야. 그치? 검사 시절 얘기를 하면 넌 영원한 내 쫄병이야. 그것도 정진석 앞에서. 그렇잖아. 정진석 앞에서 검사 시절 얘기하면 내가 그때 뭐 중수부장 할 때, 뭐 내가 그때 뭐 부장검사 할 때,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윤석열, 정진석, 한동훈, 이세 명이 있을 때 검사 시절에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윤석열의 부하는, 한동훈은 윤석열의 부하다. 이거밖에 안 되죠. 응? 결국은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말은 안 했겠지, 앞에서는. 사람들은 형님을 버리라고 합니다. 한동훈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 했을 거예요. 그쵸? 한동훈 입장에서는, 문자 왜 깠어요? 응? 문자 왜 깠어요? 말해봐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형님, 문자 왜 깠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런, 김건희에게 모욕감을 준 거잖아. 특검 받아야 된다. 이거?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쵸?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제가 요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동훈이가 진짜 정치 초짜라는 게 저는 어디서 보이냐면, 난 내가 한동훈이었으면 여러분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나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옴으로써 한동훈이는 대선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소비되는 하나의 소비재의 정치인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내년 지방선거 이외, 지방선거 참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지방선거 참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도부 사퇴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지방선거 국힘당이 못 이겨요. 만약에 지방선거를 참패하고 한동훈이가 등판했으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대놓고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이고, 국힘당의 기득권 세력들과 차별화를 대놓고 하고, 그거에 박수치는 많은 그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마치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는 게 정권의 연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의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과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별 차별화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1년만 늦게 나왔어도 대놓고 국민의힘에 과거의 친윤 세력들을 들이받고 개혁과 쇄신으로 국힘당이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대항마가 돼버리고 자연스럽게 보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과 이미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의 조기 등판에 의해서 윤석열과 결국은 검사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고, 지금 시작했는데 한동훈이가 최병 특검 받는다는 소리는 쏙 들어갔죠? 아예 차별화 전략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래갖고 지금 아직 3년 남은 대통령에 들이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들? 그쵸? 마치 만약에 지방선거 국힘당이 대패한 다음에 구원투수로 한동훈이가 딱 들어와갖고 당권을 쥐어버리면 윤석열은 아예 이제 그 데드 정권이 데드덕이 돼버리고 한동훈이는 국힘당 다 싸그리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당직에 개편을 하고 윤석열을 오히려 지가 비판을 하면서 홀로서기를 할수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옴으로써 한동훈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을 까질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집권 3년 차예요.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1년 동안 변화 없는 한동훈에게 변화와 쇄신을
부탁한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보수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결국은 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느끼지도 못하고 쇄신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어떤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라는 뇌관은 살아있고 그런 껀껀이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친윤과 친한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 국힘당이 오히려 삐끗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나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의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예 지금은 어떤 것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도전에 있어서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면서 쇄신과 변화와 어떤 혁신을 이끄는 국힘당의 차기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동훈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만 봐도 한동훈에게 지금 이미 국힘당 전당대회만 봐도 63% 가까이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윤석열을 버렸, 국힘당 지지자나 중도층에서는 이제는 윤석열을 떠나고 변화와 쇄신을 원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친윤의 대표주자였던 원희룡 같은 애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국힘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동훈이가 할수 있는 것은 앞으로 1년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과연 최혜병 특검 사건의 뇌관을 어떻게 풀 것인가?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아마 한동훈의 대권 도전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순간이 올 때,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 특검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한동훈의 정치력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동훈이가 결국은 최혜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은 자기가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그 한동훈의 측근인 장동혁 어떤 그 의원이나 본인도 지금 특검을 언제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조차 없는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그냥 당대표 출마하려고 그냥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용이었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야, 한동훈 저거 당대표 선거할 때만 해도 최병 특검 제3자 대법원장 추천으로 자기가 이거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아예 최병 사건은 얘기가 없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야, 쟤는 그냥 당대표 출마용이었구나. 이런 어차피 검사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직도 최병 특검은 내견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8월 18일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새로 뽑힙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얘기한 대법원장 추천의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한동훈? 집으로 대법원장 추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걸 지켜볼 수 없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그큰통큰 정치를 하는 것 같이 한동훈 특검법 네가 발의 안 하면 내가 발의해 줄게라고 해서 제3자 특검법을 만약에 발의해주면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어? 외통수에 걸리죠.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뇌관이다라고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빵진숙 탄핵. 대통령실에서 이런 논평을 했어요. 이준숙 탄핵은 오물풍선 같은 탄핵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여태까지 런던간, 런웅일, 그 다음에 빵진숙 이런 애들 중에 이진숙이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어요. 안 도망갔습니다. 왜안 도망갔냐? 방송 장악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할 거냐? 방문진 이사 교체와 KBS 이사 교체, 공영방송의 사장만 교체하면 자기네들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이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진숙이가 또 탄핵됐어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어요. 이제는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대통령의 책임이지. 런던관이나 김홍, 런홍일 이런 애들 탄핵시키면 오기로 정치하는 거니까 이진숙이를 지금 낙점을 해갖고 한 거지.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야당과 협정해서라도 이런 정치할 수가 없죠. 응?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거는 아마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 있죠. 여기서 다 이미 법원에서 과거에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지금 제거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인 체제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쟤네 마음대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응? 지금 이진숙이는 이제 직무 정지예요. 얼마 전에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이가 아프다 그러고 안 나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9일 날 어떤 거를 하냐면 과방위에서 9일 날 이진숙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의 그 청문회냐면 28명의 증인을 과방위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어떻게 실시했냐? 두 명에서 지금 투표만 했대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섯 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을 했고 이 사람들의 탈락 이유는 뭐냐?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요.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증거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나 아니 김태규 상임위원이나 이진숙 발언 그리고 참여했던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방문진의 이사 선임은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를 증거로 사실상 집행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현재 정수정학회 이사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석, 권순면, 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으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청문회를 하냐면 방문진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러고 현장 검증을 하면 방통위에서 얼마 전에 불법적으로 이사 선임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회의록과 속기록을 보면 얼마나 허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진숙 청문회가 9일로 잡혀 있다. 왜 그러냐면 12일 날 방문진 이사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으면 그 뭐죠? 저 방문진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둘이 선임한 현재의 이사들은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놓으면 되니까 그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청문회를 왜 그러면 지금 9일날 하냐? 이게 다 나중에 보면요. 10월 국정조사를 대비하는 거예요. 10월 전에 있을 국정조사.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예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청문회를 먼저 거치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거친 다음에 미진할 때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이나 민주당이 요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이사 선임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의록과 속기록을 들여다보고 현장 검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예, 빌드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거 같고. 이준석이는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된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다 대통령 책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휴가 간다는 정신 나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대한민국의 여가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고요. 경제는 활로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우성대고 있고요. 진짜 사람이 살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얼빠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5일부터 여름 휴가를 가시겠대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쵸? 근데 왜 윤석열이가 이거 여름 휴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얘는 100% 휴가 가면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런 거 거부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휴가 중에도 노래를 한, 아, 저기, 그, 업무를 본다. 그래서 윤석열 휴가 중에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응? 제가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거부권 이런 거 행사하려고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민생회복 다른 건다 정치적이라고 합시다. 민생회복지원금 거부권 행사하고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대안은 뭐냐? 어? 아니, 국민들, 지금 단돈 만 원이 소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정부가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하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가장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래,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 악화를 핑계로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할 수 있어. 그러면 국민 경제 어렵다는 거는 여야 할것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러면 대안이 있냐? 어? 대안도 얘기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게 맞냐? 어? 그 개사경 개 기르는 사람들 한 마리당 30만 원씩 준다 그러죠? 그게 4,800억 들어간대요. 응?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는 4,800억 쓴대요. 응?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왜 없습니까? 지네가 무리한 초보자 감세 세수 펑크 냈잖아요. 지네가 자초했으니까 국민들 지원한 초부자들 상속세 감면해주고 종부세 감면해주고 각종 법인세 감면해주고 국민들한테 쓸돈 남겨놓지 않고 이제 와서 돈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응?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까요? 내수 경기의 침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수 경기의 침체가 대보다 보니까 내수가 안 들어가니까 거치는 세금은 줄어들고 정부 국가는 점점점 비어가고 내수가 힘들면 국고를 풀어서라도 내수 활성화시킬 생각 안 하고
돈 없다고 국민 경제 망하든가 말든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데 이딴 놈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휴가를 쳐간다는 거예요. 응? 노동자 노동 약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노란봉투법 반대라고 외치는 김문수 같은 극우들을 임명을 하고 나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방송 정상화 시킨다 그러면서 극우 이진숙 이딴 인간들을 지금 방통위원장 만들어 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가부 장관 6개월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째 공석입니다. 정부가 무정부 상태예요. 어? 정부가 없어요. 여성가족부는 자체가 출산 정책, 저출산 인구 대책 심각하다. 응? 정부가 없어요. 응?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떠든 게 뭐예요? 한미공조죠. 맨날 허구한날 미국 갔다 와갖고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미국만 갔다 오면 느닷없이 나토 정상회의에 기어가갖고 한미공조 한미공조 그러잖아 윤석열이가. 야 너 한미공조 한다 그러면서 바이든 사퇴했는데 너는 왜 공조 안해? 어? 한미공조로 그렇게 외쳤으면 바이든이 사퇴하면 너도 사퇴해야 될 거 아니야? 한미공조를 깨는 게 누구야? 응? 안 그래요? 한미공조라며! 바이든 사퇴했잖아! 그럼 너도 사퇴해야지! 어디서 휴가를 쳐가? 응? 정신 나간 놈이죠, 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이든이 여러분들 결국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고령 리스크였죠. 응? 제가 바이든과 윤석열 자체를 비교하는 거가 맞지 않지만 결국 바이든이 날아가기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여러 가지 고령 리스크를 쉬쉬했었어요. 쉬쉬하다가 백악관 참모들은 쉬쉬했지만 미국 민주당은 끊임없이 바이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권력은요 잡기도 힘들지만 권력을 놓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쵸? 제가 바로 이 점에서 제가 바이든을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권력은 잡기도 힘들지만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권력을 놓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초짜죠. 나 앞으로 치고 나갈 때랑 지가 물러날 때를 몰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가 국민들에게 순순 완전한 거짓말을 했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 응? 이미 공정과 상식, 정의는 개나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은 무슨 짓을 했죠? 여당 전당대회에 윤심을 등에 업고 한동훈이를 출마시켜갖고 거기에 진짜 대통령 김건희까지 등판해서 당무 개입을 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권력을 잡은 윤석열이 초짜이다 보니까 그 권력의 맛에 심취해갖고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지금 윤석열은요 찔끔찔끔 변화하는 척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들은 무조건 옳다 립서비스 한번 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잠깐 만나고 뭐뭐 하는 척 하면서 위기만 면하면 되는 줄 알고. 응?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1년 임기 단축에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죠.
지금 윤석열은요, 한미 공조를 강조했듯이 윤석열은 지금 결단할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정 운영도 못하고 정치 초짜인 윤석열에게 맡겨갖고 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먹을 거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윤석열 정부가 끝났다는 징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왜 지금 방통위원장의 이준숙은 누가 봐도 극우죠. 김문수도 누가 봐도 태극기 부대 극우입니다. 응? 여태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구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국힘당 선거, 당내 선거를 치를 때는 구구도 구구한테 가서 헬프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는 국민의힘은 구구랑 거리를 둬요. 왜? 중도라는 보이지 않는 표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구를 왜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은 멀리 할까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구의 이념과 구구의 정치는 이미 종식됐어요. 구구가 여태까지 활기찼던 시대는 전두환 시대 때 끝난 거예요. 87 민주화 이후에는 구구는 끝났어요. 여태까지 구구의 전성시대라고 하면 뭐죠?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다음에 빨갱이 때려잡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갖고 반공과 빨갱이로 선거를 잡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극우와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이 점점 이 극우 세력들이 살아남는 법을 보세요. 과거에는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돼. 이게 반공 국시가 있던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먹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극우들이 중국을 북한과 동일시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 일베나 극우들이 중국을 일본보다도 더 극도로 싫어하냐? 여태까지 빨갱이 몰이에서 여태까지 권력을 잡고 보수의 존재감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을 동일시하면서 구구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기네들은 경멸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한 정서를 극우들이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같은 애들이 가장 대한민국 극우들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누구였어? 바로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인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면 증진될수록 극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극우들은 오로지 빨갱이 몰이, 반공, 그거에 어떤 기초적으로 돼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미국과 한미공조, 그런 북한과 공조하고 있는 중국도 적대시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시면 지금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가장 베이스는요, 대한민국 전쟁 세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의 보수 과거 87 민주화 운동 전에 한국 보수의 정치 기반은 전쟁의 공포를 이용한 그 극우 세대들의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 빨갱이 몰이와 반공,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반공 세력들, 전쟁의 아픔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 거기에 기독교 보수 세력들, 거기에 대한민국의 반공 태극기 세력들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한 축이 되는 시대가 바로 87 민주화 운동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아, 이제는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 반공, 전쟁, 6.25, 그 다음에 기독교, 이것만으로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나타난 게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
이들이 이제 들고 나온 게어뭐 반일 종족주의,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식민지 경 그러니까 식민지 경제화론 이런 것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가 여러분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득세한다 그러죠. 과거에 한때는 좌파들이 정권을 많이 잡았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지 세력들은 극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극우와 외국의 극우는 다릅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극우들은 자국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이민자의 장벽을 쌓거나. 우리나라의 극우들은 어때요?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팔아먹으면서 국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새끼들을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반민족 행위를 할수록 극우라는 소리 듣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 유럽 전체가 극우 세력들이 유럽이나 미국 정치도 그렇고 점점 극우화돼 가냐? 이건 뭐냐면요. 그 도드라지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하면 코비드19예요.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부 이제 각자 도생의 삶이 된 거죠. 전부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살기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는 발전하고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소득의 불평등, 그런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불만,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죠?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렇죠? 미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사실상 미 합중국을 만들었듯이 유럽도 제국주의의 기반이 있었고 거기에 노예로 끌고 왔던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자국의 국민들로 만들어갔고 결국은 어떤 그 이민자의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점점 구구화되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태까지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도, 이제 미국 사람들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이상 이민 받아들이지 마.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EU에서 탈퇴했을까요? 영국은 브렉시트, 그러니까 EU에서도 굉장히 회원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유럽이 다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동구권의 유럽은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영국이 굉장히 어떤 파운드의 힘으로 어떤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리스가 그렉시티를 거칠 때도 독일과 영국, 중요한,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자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없이 살고 힘든데, 왜 다른 나라를 지원하냐? 일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극우 정치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점점점 백인들의, 백인들, 그 블루컬러의 백인들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다 뺐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먹고 살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멕시코와의 장벽을 세우고 이민법을 개정해 갖고 더 이상 미국으로 못 오게 하고 우리나라의 그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군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점점 미국 같은 게 USA, USA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퍼스트가 정책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도 EU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독일 국민들은 힘들고 영국 국민들도 힘들고 과거에 이렇게 있는데 왜 다른 유럽 국가들을 도와주냐? 우리 그래서 EU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 있는 이민자들 다 니네 나라로 가라.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 정치가 어느 정도 과거의 좌파가 잡을 때보다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 왜 사람들은 좌파에게 정권을 줬을까요? 소득의 양극화를 불평등을 좀 해소하라고 줬는데 오히려 이런 소득의 양극화나 불평등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극우화된 거예요. 좌파의 정책도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정치의 몰락이 있었죠. 보수의 밑바닥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권 후보 한명 없는 상태에서 어떤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아직도 친이냐 친박이냐라고 하는 뭐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수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갔던 검사 중에 한 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항을 했던 반항아를 갑자기 끌고 와갖고 국힘당의 보수 정치인으로 포장을 시켜갖고 0.73의 대선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아무 정치적 철학이나 정치적 신념도 없고 역량도 없고 국정 철학, 신념, 역량도 없는 영향도 없는 어떤 그 즉흥적인 자에게 권력을 줘버렸죠. 오로지 검찰 상명하복 체제나 권위에 찌들어 있는 인간이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민주당 찍었다가 국힘당 찍었다가 중도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나름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 나오는 거죠. 윤석열이 거의 한41%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이 왜 항상 20%대 뭐 여기서 머물러 있을까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 중도 보수 또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는 이미 이 정권에서 손을 뗐다는 거죠. 이미 윤석열은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이를 떠난 중도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국무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해서 마땅한 국무총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정신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는 중도 세력이나 합리적 보수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모여드는 게 누구죠? 바로 극우와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오히려 윤석열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방통위 자리 이미 이동관이가 도망갔고 러농일이가 도망갔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의 방송통신에 관한 사람이면 누가 이 자리를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미 국민에게 신임을 잃었고 권력의 비약한 틈을 타서 지금의 극우 세력들, 여태까지 한 치도 보수 정치에서 중심에 서지 못했던 극우 정치인들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누가 돼 있는 줄 아십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쓴 낙성대 연구소장 출신 김낙년 교수가 임명되고 주일대사의 일본 극우 정치인 낙가손의 야스히로 이름을 딴 낙가손의 상 수상자인 박철희 교수가 임명되고 다 뉴라이트입니다, 이런 사람들. 뉴라이트 출신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군사 전두환 군사 쿠데타를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던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가 들어오고, 문재인 총살감이라고 떠들었던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에 들어오고, 기생충 영화가 좌파 영화라고 분류하면서 자기네 MBC 노동 탄압에 앞장섰던 이진숙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도층에 그나마 역량 있는 사람들은 나름 합리적 보수나 자기네들이
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에서 어떤 요직을 준다 그래도 꺼려하는 거죠. 응?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는 게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 될게 뻔한데 누가 나서겠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 출신이나 갈 때까지 간 이진숙이나 이런 애들이 나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어떤 인사들이 편중됐습니까? 검사 출신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 독재 국가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권 1, 2년 차때 검찰 독재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검사들도 이 요직에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틈을 누가 지금 헤집고 들어왔냐? 바로 극우들과 뉴라이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따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아, 그럼 왜 윤석열 정부에는 인사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아니죠. 합리적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 정권에서 손을 뗐죠. 손을 뗐기 때문에 정부 요직이 어떤 자리가 나와도 안 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폐가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폐가에는 박쥐들만 거꾸로 매달려 갖고 눈만 껌뻑거리는 폐가에는 박쥐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임명하고 이진숙을 임명하면서도 임명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확히 얘기하면 보수도 이제는 윤석열을 버렸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보수가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주변에는 극우들과 창피함도 모르는 극우들과 뉴라이트 세력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실은 뉴라이트들이 장악을 했고, 극우들이 장악을 했고,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그 말씀 좀 드렸죠. 블랙 요원들, 해외 정보 어떤 우리 요원들이 명단이 유출됐다. 대단히 큰 일이다. 근데 이거를 쉬쉬했다. 이거 여러분들 군 수사기관이 어떤 뭐 아무개 씨가 개인 노트북에서 중국 동포에게 기밀이 유출됐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빨리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간첩죄 바꾸든가 반역죄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 간첩죄는요, 국가보안법 간첩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조건 적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국으로 표현하는 건 누구죠? 북한이에요. 근데 중국 동포가 대한민국 군수사기관에 정보를 빼돌리면요. 이 사람이 중국의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적국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간첩죄로 잡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기밀을 넘겨주는 새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일본 간첩 했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일본 간첩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냐?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적국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간첩죄는 북한 연관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드는 거는 모든 걸 지금 간첩죄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든가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안법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돼 있다. 그런 것들. 윤석열이가 예전에 이거 했잖아. 이게 주적은 북한. 그래서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이외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적국이 없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에 냉전, 탈냉전, 요즘 또 다른 신냉전으로 급변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해야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 보셨죠? 얼마 전에. 응? 스미텔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스미텔이 간첩죄로 미국에서 처벌하는 거 봤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응?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아무리 여러분들 도청을 하거나 정보를 빼돌리려도 간첩죄에 걸리지 않아요. 주적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형벌상 처벌할 조항이 없는 거예요. 동맹국가니까. 옛날부터 이거 지적을 했거든요.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주적, 이거는 북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외국 스파이들, 일본 간첩들,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주적, 국민들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정보를 드리면요. 미국에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에서 이제 조만간 9월에 여러분들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예상할 때100% 미국이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개발도상국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졌던 나라들은 자국의 금리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중에 돈이 좀 풀릴 겁니다. 저는 그런 돈들이 또 부동산에 몰릴까 봐. 이 정부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면 여기저기서 부동산 경기 안 좋다 그래갖고 미국 금리가 좀 낮아지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이자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이제 대출 수요가 좀 생기겠죠. 자꾸 우리나라 정부가 금리를 낮춰갖고 그 돈들이 부동산에다가 자꾸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9월 달부터 이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아시아의 어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경기는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신 분들 있으면 조금 더 버텨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디, 여러분들 코로나, COVID-19 때왜 그렇게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좋았냐면요. 워낙 금리가 제로금리이고. 그러니까 1억 대출받아봐야 한 달에 이자 부담이 뭐 25만 원? 뭐그 정도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뭐 진짜 뭐 3.3% 뭐 3% 이 정도 뭐 2.5% 3% 대출 금리였는데 지금 막 8% 9% 여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1년에 이자 부담이 1억 대출받았을 때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 원 꼴이잖아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25만 원 꼴인데 그래갖고 4억 내돈 4억 대출 4억 해갖고 8억짜리 어떤 30평대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4억 대출 받아봐야 월 이자 부담률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3%대의 어떤 금리가 거의 한 8% 9%까지 가면서 이자 부담이 300만 원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죠.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월급은 4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월급 4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정도 은행 이자를 내면서 300만 원 갖고 생활하면서 그냥 집 하나 장만하자.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행 이자 부담이 400내 월급 중에 300이 은행 이자로 가야 되니까 사실상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되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죽고 내수가 죽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을 하게 되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좀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언제까지 미국이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미국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미국 국민들도 부담스럽거든요. 하여튼 그런 영향은 조금 있을 것이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9월 정도면 금리가 좀 하락할 것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